단점이 개인기가 없다고요? 이게 네. 개인기인데? 에이, 개인기 많아요. 엄청난 네. 개인기인데. 예능을 사실 무서워하는 이유도 개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 뭔가 네. 했을 때 웃기지 못하다는 압박감. 부담감. 요즘에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선배님 그때 고생을. 아니, 고생 안 했어요. 뭘 했길래 그래요? 뭐 했는데 그래요? 아니, 아니 계속 저희가 이제 퀴즈 프로그램 같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거 해봐봐.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걱정이만은. 그런 거 이제 뭐 틀리는 재미인 것도 맞추는 재미예요. 네. 요즘에 예능은 안 웃겨도 돼요. 아니, 그리고 또 아니,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예능을 나가면 전 되게 밝은 건데 네. 더 밝게 해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도 아, 이거 뭔지 알아. 아, 맞아. 근데 이게 모든 예능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에요. 저는 막 개콘 소개할 때마다 인중 찢어질 것 같은데 아, 더 오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니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난시가 조금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안경을 어렸을 때부터 착용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래 그것 때문인지 이제 빛을 조금만 받아도 이제 좀 어지러움을 두 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 방은 좀 많이 어두워요. 방을 약간 좀 어둡게? 네, 제 층은 좀 어둡게 해두는 제 층은? 제 층 제 층은? 제 층. 아니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갈게.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이거 이게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층에 방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 높아가지고 이렇게 높다.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거죠 뭐. 아니 그리고 주관하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편집 많이 안 당하니. 아 지금까지는 없어. 지금 없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편집 없어. 딱딱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장대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박장대소 좀 해주세요. 정한 씨 웃을 수 있잖아요. 엄청 웃어.